네, 오랜만에 한로드 디럭스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템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로드 디럭스 딱히 오랜만도 아니에요. 네,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올해 2월 18일 날 했으니까 지금 한 반년 만에 네,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똑같이 동일한 4예요. 4, 한로드 디럭스 4 모델인데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기존 거는 뭐. 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펜더색 그 까만 거 까만 거의 실버 페이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거는 바닐라 케인 색상입니다. 바닐라 케인 슈가 케인이 사탕 수수잖아요. 네. 약간 바닐라 사탕 수수 이런 느낌인가봐.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참 저기 베트남 같고 좋네요. 네 맞아요. 약간 그 베트남의 그 길거리 잡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 수공예품 엄청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지금 시원하고도 뭔가 약간 이국적이고 네,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서의 디자인적인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것 말고 뭐가 달라졌냐? 스피커. 아, 네. 스피커. 스피커가 기존 게 12인치 A타입 스피커였고요. 셀레스천이었고요. 예. 이번 건 셀레스천 12인치 크림백입니다. 색깔이 이거랑 비슷 똑같네요. 네, 그래서 맞춘 요기가. 것 같아요. 예. 바닐라 케인 크림백. 뭔가 크림백, 예, 뭔가 뭐. 달달하고 맛있어 보이고 약간 하얗고 이런 애들로 다 깔맞춤을 했죠. 예. 그다음에 무게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될까?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긴 있어요. 가벼워요. 내가 저기서 들고 왔는데. 네. 이렇게 들어 평소보다 좀 가볍더라. 좀 네. 22.5kg에서 21.8kg가 됐기 때문에 딱, 700g. 아, 딱 그만큼 한 근 네, 정도. 고기 한 근 정도.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존에 그 2월 18일 날 했었던 저희가 그때 개량됐었던 부분들이 예. 그대로 적용돼 있고 똑같습니다. 뭐 스피커만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뭐 모디파이드 프리앰프 서킷, 모디파이드 스프링 리버브, 뭐 라이트웨이트 파인 캐비넷, 소나무로 만든 캐비넷. 아, 네. 그렇고요. 예. 그리고 뭐 40와트의 3채널 뭐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스펙 동일하고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죠? 약간 부드러웠어요. 소리가. 네. 그 할로 디럭스 클린톤에서 좀 그 팬더 신경질적인 소리 좀 들라고 네.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공관도 똑같아요. 616 두 개랑 12X7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건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은 그냥 단순히 흰색이 아니고 이 중간에 그린이 섞여 있죠. 그래서 실버 그린입니다. 예. 실버 그린. 네. 그래서 야, 이게 시원하고. 조금 단조로울 수 있는 그런 흰색 디자인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실버 그린 에이지드. 그런 그린. 베트남 색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뭔가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예. 주는 이런 디자인 봤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가격은 30만 원이 올랐습니다. 아, 4보다 30만 원. 네, 원이죠. 그렇죠. 기존의 기본 모델보다 3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 디자인 값과 뭐 스피커 여기에다가 30만 원을 투자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포인트가 되겠죠.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뻐요. 이뻐요. 항상 이뻐요. 그렇죠. 그냥 디자인 값을 지불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펜더색 있잖아요. 까만에다 네. 실버 페이스. 네네. 이거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인테리어 효과 전혀 없어.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효과가 없다기보다 그냥 공간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네, 거죠. 집에서 네. 네. 북어형에서 근린 생활 시설로 네. 네. 그 바꿔버리는. 차라리 마샬은 이거 앰프 같이 안 생겼어요. 네. 냉장고 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뭐 멋진 기계네 이러는데 펜더는 그냥 낙원 상가예요. 알겠습니다. 이걸 놓으면은 예쁘죠. 네, 예쁘죠. 네. 그래서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쁜 낙원상가. 예쁜 낙원상가. 새로 연. 네, 새로 연 낙원상가. 그렇군요. 예. 네, 새 점포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바닐라 케인 스펙을 뭐 방금 전에 차이점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예. 그냥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네, 40와트의 3채널 노멀 드라이브, 모드라이브. 네. 그리고 12인치의 셀레스천 크림백, 따뜻한 저음, 화려한 고음, 네, 네 부드러운 중저음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스프링 리버브 양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모디파이드 스프링 리버브, 그리고 모디파이드 프리앰프 서킷, 그리고 라이트웨이트 파인 캐비넷, 2버튼 풋스위치, 커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 포인터 노브. 뭐 중요할 게 별로 없어서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노브 구성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인풋 1, 2 있고요. 네. 노멀 채널에서 브라이트 예,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모드라이브 버튼이 있고요. 예. 채널 셀렉트 버튼이 있고 네, 3밴드 이퀄라이저와 마스터, 리버브 양, 프레젠스, 그 다음에 프리앰프 파워 앰프인 풀 스위치, 그리고 온오프와 스탠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예. 자, 바로 들어볼게요. 앰프가 그렇죠 뭐. 네. 클린. 오, 좋다. 자, 1번 출력 차이 한번 볼게요. 예. 한 10% 이상 확 떨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거 이제 그 액티브 꽂으실 때 이번에다 꽂으시면은 네, 볼륨 적당히 조절하실 수 있고요. 노멀 브라이트 들어가고. 하이에서 힘을 쫙 받네요. 볼륨 2입니다. 네, 오, 좋다. 채널 셀렉트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드라이브 채널로 바뀌었어요. 마스터가 이제 요 곡이 되겠죠? 네. 들어봤습니다. 프레젠스로 올리니까 확확 확네요. 네. 오히려 3밴드 이퀄라이저에서 트랩을 올리는 것보다 이 프레젠스로 올리는 게 효과가 더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해.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스탠바이 내리고 예. 싱글 코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팬더가 이상한 사람이야. 세스 로버가 이상한 사람이야. 네, 뭐 둘 다 그렇죠. 지금 스크린 톤이고요. 브라이트 없이 깔끔하고 확실히 이게 기술적으로 진일보된 앰프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네, 지난번과 사실 사운드적으로는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 네, 거의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디자인만 딱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험버커와 싱글 코일로 다 들어봤는데 둘 다 저는 상당히 네, 만족스러운 네, 퀄리티가 네.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팬더 앰프 사실 때 여러분들 뭐 트위니버 보면 좋긴 좋습니다만 채널 분리가 안 돼 있는 이제 그 앰프가 굉장히 놀래죠? 쓰기가 어려워요. 깜짝 놀래죠. 네. 그래서 좋다 좋다 하고 트위니버 샀는데 뭐야 뭐 안 돼? 이러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로드라든가 이렇게 좀 확실히 채널 분리가 되는 거, 드빌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네,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속 편한 네, 그런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 사운드 모니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이게 디자인 보여드리려고 갖고 네, 나온 거예요. 이쁘, 이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닐라 케인.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 평 드릴게요. 핫 크림 디럭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핫 크림 디럭스. 네. 알겠습니다. 뜨거우네요. 크림인데 네. 뜨거워. 구간이 명관. 아, 바닐라가 그렇습니다. 꿀맛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가 맛있어요. 바닐라가 네.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럼요. 가격이 좀 비싸서? 네, 가격은 확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치. 한 30만 원 정도는 디자인에다 그냥 네. 투자한다 보셔야 되겠죠. 몇 대 몇? 네, 8.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항상 이 정도 점수일 것 같아요. 네, 네. 예뻐요. 네. 예쁜 한로드 디럭스 4. 네, 리미티드 에디션 가지고 오셨어요. 핫한 거 쓰시고 이렇게 분리 채널 분리 잘 되는 거 쓰시려면 요거 쓰시고 어려운 길 가고 싶으면 트윈이 걸고 사시고 중간쯤 가고 싶으시면 블루스 디럭스 네 블루스 디럭스 괜찮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뭘 사다 놓더라도 여러분들의 집은 낙원상가가 됩니다. 오래된 노포냐, 노포냐 아니면 새로 개점한 네, 네, 신점포냐 네, 신점포냐 요 차이가 있고요. 네 요거 갖다 놓으시면 예쁜 낙원상가가 된다는 거 네, 생각하시고 자 오늘 한로드 디럭스 4 리미티드 에디션 바닐라 케인 모델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